자, 이제부터 이게 글이 제가 로컬호스트 루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집에서 XMPP 깔면은 SBS ST, SBS 12344가 아닐 거예요. 그냥 이걸 거예요. 기본적으로 루트에다가 패스워드가 없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집에서는 로컬호스트 쓰는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A6 들어가서 여기 어디 갔냐? DB에서 날리고 스키마 복사해서 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버전 4에서 추가 글을 하나 더 써볼게요.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죠? 귀찮지만 뭘 해야 된다? 이걸 하나 더 해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또뭘 써야 돼요? 귀찮지만 이걸 한번더 써야 돼요. 뭔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로컬 호스트, 아니, 그러니까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로컬 호스트 8023 슬래시 인덱스.php인데, 네. 인덱스.php는 생략 가능하니까 됐어요. 자, 근데 또 글을 하나 지웠대요. 그럼 또뭐 해야 돼요? 엄청나게 제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DB에서 데이터가 하나 삭제되면 얘가 자동으로 삭제되고, 데이터 추가되면 얘가 자동으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반복문이란 걸 써야 돼요, 반복문.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articles라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배열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게 배열에다가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ArrayList 생각하시면 돼요. ArrayList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여기서 제가 프린트를 하면은 이건 비어 있겠죠? 비어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개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하라면 뭐예요? 세개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반복문으로 뿌리면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 네.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HP가 다시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HTML에 반복문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PHP. 항상 요거면 요걸 빼먹어요. 요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그 다음에 for each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오랜만이라 까먹었네. 맞나? 맞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실행. 요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실행. 요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데이터를 여기서 넣어서 실행. 몇번 돌아요? 요 안에 내용 세개 있으니까 세번 돌겠죠. 자, 뭐야, 어디 갔어? 됐네? 그쵸? 자, 그런데 여전히 뭐다? 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글사, 뭐야? 여기 있어요. 자, 실행하면은 글이 네 갠데도 왜, 뭐야, 이거 왜 3번이 두 개야? 그쵸? 네, 여기서 똑같은 걸두개 넣었네요. 그쵸? 네, 이렇게. 왜네 개가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뭐 해야 돼요? 이것도 반복문으로 바꿔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while이 뭐예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원래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 비교 연산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대입 연산자죠.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참고로 여러분 요 안에 데이터 이제 몇개 들어있죠? 게시물 4개니까 이제 뭐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다가 손을 몇 번 집어넣어야 돼요? 한 번 집어, 그러니까 네 번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맨 처음에 이게 한 번 실행은 뭐예요?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죠.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데이터가 들어, 그러니까 널이 안 들어가면은 여기서 널 들어가거나 false 들어가거나 0 들어가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거짓으로 보고요. 그 외의 경우는 참으로 봐요. 다시 한번. 맨 처음에 하면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담고 자, 두 번째 실행했을 때 뭐예요? 두 번째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죠? 담고 세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데이터 들어가죠? 담고 네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죠?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손을 넣으면 이 집에 뭐가 나오죠? 뭐가 딸려 나오죠? 널이 딸려 나오잖아요. 여기 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반복 여기는 얘가 false로 인식해요. 그러면 여기는 아름답게 뭐다? 딱 정말 요 안에 있는 데이터만 네 번 담고 끝납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린트할 이래서 요건 반복문 시작하고서 뭐 담기도 전에 바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복문이 다 끝나면은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데이터 4개가 들어있어. 컨트롤 U 누르면은 콘솔 모드로 볼 수 있죠? 데이터 4개. 자, 이제 좋은 점이 뭐다? 아이고 로컬 호스트 8023. 네, 자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서 데이터 하나 더 넣어볼게요. 분명히 4개 나왔었죠? 지금은 4개 나왔었죠? 근데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5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delete from 나 두 번째 거 지울 거예요. 두 번째 거 지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F4키 누르면 날라가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진짜 빨리 해야겠다. 자, 잽싸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회원 추가입니다. 회원. 자, 일단 저는 인을 쓸 건데 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아이디가 1이고 또는 아이디가 2이고 또는 아이디가 3이다. 이렇게 쓸 바에 여러분 이게 낫겠죠? 네.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 2, 3이 날아가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만들게요. 자, create table 네. 멤버 빨리 만들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복사할게요. 복사. 어차피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회원 추가하는 거 어딨죠? 어디? 그쵸? 여기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어제 이거 했었나요? 어제 했었죠? 네. 아닌가? 정말 3일차 이상한 것도 있어. 오케이. 아, 3일차 요거죠. 요거 이렇게. 자, 멤버 좋아요. 멤버에서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멤버 추가하고서 네. 여기 유니크 쓴 거 보이시죠? 네. 인덱스를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지금 몰라오세요. 인덱스 같은 거는. 자, 표현 추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1번 글. 자, 지금 4번 글, 5번 글 나왔는데 4번 글은 1번 회원, 5번 글은 2번 회원이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터 테이블 아티클에서 뭐예요? 애드 컬럼 뭐 추가해야 되죠? 멤버 아이디 추가해야 되죠. 인트십 언사인드 널 어디 추가할까요? 레지데이트 뒤에다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뭐 들어가요? 오,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5분까지만 할게요. 55분.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빨리 할게요. 빨리. 자, 요것도 추가하고 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다? 멤버 네임도 추가할 거예요. 멤버 네임은 캐릭터 100.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멤버 아이디 추가해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이걸 해야 여러분이 이제 어제 설명했던
인덱스가 아니다 뭐냐 인호조인이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비어 있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셋 멤버 아이디를 뭐라고 해야 돼요? 1로 하고서 멤버 네임을 자 1번 회원이 뭐죠? 홍길동이죠? 홍길동 그 다음에 where 아이디가 4번 그러니까 4번 글은 누가 썼다고 한다? 1번 회원인 홍길동이 썼다고 한다.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자 2번 글은요? 아니다 5번 글은요? 5번 글은 2번 회원인 홍길순이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걸 수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잘 보세요. 여기다가 누가 썼는지 작성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멤버 네임이었죠? 멤버 네임. 멤버 네임. 작성자. 작성자. 됐어요. 어디갔냐? 오, 마음이 급하니까 좀. 네. 자, 됐죠? 홍길순 됐어요. 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홍길순이란 이름을 바꿀 거예요. 보세요. 업데이트 멤버 set name 이를 뭐라고 한다? 홍길순 2로 바꿀 겁니다. 왜요? 뭐예요? 아이디가 그러니까 2번 회원의 이름을 뭘로 바꾼다? 홍길순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는 누가 쓴 거죠? 2번 회원이 쓴 거리잖아요. 그쵸? 홍길순이 홍길순2로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옛날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아티클 셋 뭐예요? 멤버 네임은 뭐다? 홍길순2로 하고 그 다음에 where 뭐예요? 멤버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 2번 회원이 쓴 글에 그 멤버 이름을 다 뭐 해야 돼요? 홍길순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다? 홍길순2가 홍길순3로 바뀌었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홍길순3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홍길순2로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아 못하겠다 그냥 드롭 보세요. 알터 테이블 어떻게 한다? 아티클 드롭 뭐예요? 칼럼 멤버 네임 우리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멤버 네임 우리가 관리 안 한다 라고 해서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멤버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러면 뭐다? 멤버 네임은 어디 있어요? 이제 아티클 테이블만으로 우리가 셀렉트를 하려면 셀렉트를 왜 하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꼭 멤버 작성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번호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셀렉트를 할 때 뭐다? 테이블을 몇 개 써야 돼요? 두 개 써야겠죠. 네, 두 개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이너 조인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멤버 네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솔직히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 멤버 아이디 있죠. 아 그럼 얘가 2번 회원 썼고 1번에 썼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부 전산 시스템은 급하게 만들 때 보면은 근데 이러다가 이제 금방 바꿔야죠.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작성자 이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작성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뭘 구했죠? 자 보세요. 멤버 아이디 를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멤버 네임이 나와야 되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멤버 아이디가 뭐다? 1이면 멤버 네임을 뭘로 바꿔쳐요? 홍길 뭐다? 봉. 그게 아니라 멤버 아이 이거 2면 뭐예요? 홍길순2 이렇게 하면 됐네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홍길순3잖아요 그쵸? 나중에 DB에서 회원 이름이 회원을 얘가 또 홍길순4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도 고쳐줘야 되죠.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어차피 우리가 번호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번호 알면은 걔 이름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걔가 몇 번이지만 알면은 걔가 2번이래요? 그럼 걔 이름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요거를 실행할 거예요.
여기서 또 쿼리를 날려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에 못 가져왔으니까 두 번 해야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멤버 네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참고로 네, 이렇게 감싸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2번 됐고 여기는 뭐가 됐어요? 1번 됐죠?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네, 여기 들어가요. 여기 아무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그래서 해서 MySQL, query, SQL 아니다, con, SQL 하고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MySQL, patch, assoc, 뭐다? RS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멤버 네임은 요 안에서 뭐로 가져오면 되죠? 네임으로 가져오면 되죠. 어차피 우리가 네임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멤버 네임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야? MySQL i죠. MySQL i. 됐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회원명을 이제 회원명을 또 바꾼다. 나 홍길순 4로 바꿀래. 그러면 더 이상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뭐만 바꾸면 돼요? 홍길순 뭐야? 홍길순 4로 바꾸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코딩 짜는 사람이 그냥, 야, 차라리 그냥 한 번에 가져오지. 이게 번거롭게 이거 매번 보여줄 때마다 쿼리를 또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쵸? 자, 요거는 제가 네, 끝났어요. 그럼 거의 끝났어요. 네. 요거는 제가 따로 남겨드릴 거고요. 요거를 이제 개선해볼게요. 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보세요. 엄청 간단해집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날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예요? 라이터라고 해볼게요. 자, 저는 뭘 믿고 라이터라고 하는 걸까요? 라이터라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 라이터를 여기다가 아무개라고 해서 as writer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개가 나오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건 제가 가짜로 꾸민 데이터죠. 이제 어떻게 해요? inner join 어떻게 한다? 멤버에 있는 뭐예요? 멤버에 있는 네임. 이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뭐 해야 되죠? 아티클에 있는 멤버 아이디랑 멤버에 있는 아이디랑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명확히 해줘야 돼요. 이게 뭐의 아이디죠? 그렇죠. 아티클의 아이디. 이것만 해주면은 그냥 끝났습니다. 엄청 편한 거예요. 이게. 네. 됐습니다.